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손을 잡아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염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여름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쩌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현대사회가 피로사회라 말할 정도로 이 사회가 참 피곤한 상황입니다. 어딜 가든 우리를 쥐어짜고 채찍질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건가라는 섭섭한 마음으로 저는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1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8절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예, 즉 요즘 말로 치면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감이 무거워지고 영향력이 늘어나는 것,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도, 이것을 위한 기도는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미련한지 아닌지부터 검증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물매에 돌을 올려놓고 돌을 던져야 되는데 만약 물매에 돌을 올려놓고 묶은 다음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요처럼 자기한테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그냥 힘을 주고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검증해야 그 사람이 자기 공동체로 돌아와서 타격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1절과 8절은 미련하지 않은지 검증하지 않는다면 영광은 꿈도 꾸지 말고 그리고 그 검증이 아니면은 공동체를 지킬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7절에는 저는 자의 다리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쥐어줘도 미련한 자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엄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상처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6절과 10절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10절은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소통의 도구로 쓰는 것은 마치 발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고립되는 것이고 이 독을 마시는 것처럼 해를 받는 것, 자살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쓸 바에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부탁하는 것이 나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과 3절을 보면 2절에서는 떠도는 참새가 어깨 위로 앉지 않고 그리고 날아가는 제비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하는 저주는 그냥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은 미련한 자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사람 취급하지도 말라라고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4절과 5절을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때에는 오염되지 않기 위해 답해야 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그가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그 미련한 자의 논리로 그 수준에서 싸워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떨 때는 말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뭐 어쩌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련한 자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4절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 때 미련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즉 이 구절을 따르면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미련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식한 것과 미련한 것은 다릅니다. 제가 25장을 묵상하면서 숨기시는 하나님과 살피는 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적절한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단서들, 성경과 예수님의 일생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공동체의 나눔거리들을 통해서 마치 비밀 통로를 찾듯 살펴야 되는 게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바로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즉 미련한 자는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거듭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미 지혜롭기 때문에 더 이상 지혜를 찾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라는 그 단어, 원어 단어는 캐실이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두껍다, 살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막연히 잘 될 것이다, 난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 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확신이 이 두꺼운 지방층을 만들듯 싸고 싸서 어느 순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내 몸이 너무 비대해져서 움직일 수 없게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상태를 즉 영적인 비만을 미련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토한 것을 식탁에 올리면 당연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이 불쾌감을 우리 자신에게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10년 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의 방식으로 그리고 몇 개월 전에 내가 생각했고 괜찮았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식탁을 먹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러지 않으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3절과 16절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게으른 자는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든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게으른 자는 나가본 적도 없으면서 뭐 사자가 있다, 저기도 사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문짝이 아무리 열리고 닫혀도 문짝은 그 자리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만나서 마음이 열리고 닫히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오늘 이 자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침대를 뒹굴고 있는 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밥상을 차려줘 올려줬더니 자기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목사님, 순장님 다른 사람 챙겨주시면 됩니다. 저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불 속에서 죽어가는 걸 뻔히 알고 이렇게 살다가 주저앉을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쓰셔서 이렇게 부족한 밥상이라도 차려서 올려주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변하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자는 모두 게으른 자라는 것이죠. 밀고 밀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속에서 우리가 종종 느끼곤 하는 마음, 탄성 잃은 고무줄처럼 잡아당기고 잡아당겨져서 여러 사람들이 나를 잡아당기는데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늘어진 상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의 상태가 아닙니까? 이 피로감을 느끼며 일어나곤 하며 똑똑해서 부자 됐다라는 인터뷰를 볼 때는 열등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앞에서는 절망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뭘 더 알아야 하고 도대체 뭘 더 행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우리 이런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련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분에 담겨져 있는 식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화분을 돌려주곤 합니다. 한쪽에 그대로 두면 그 식물이 태양 쪽으로 몸을 기울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돌려줘서 다시 정자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주인의 배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리저리 돌리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즉 균형감을 잡으며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분이 쓰러져 버리듯 우리의 삶이 쓰러지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짓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찾아서 고개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는 마치 뿌리가 물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음에도 뻗어가 어찌어찌 물을 찾아가면서 뻗음을 지향하고 뻗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뿌리에 보이지 않는 처절한 사투가 바로 나무의 생명력이고 나무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버팀력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뻗어가서 어찌어찌 물을 만나 빨아들이는 것이 나무에게는 노동이 아니라 안식, 쉼이라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식물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지가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식물보다 더 활동할 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제발 나 좀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게 부당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빛 대신 주님을 탐색하고 탐구하고 뻗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빛 대신 주님을 마주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뿌리가 연결되면 살던 대로 살던 것이 미련함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쉼이 아니라 게으름이었던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묵상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미련한 자고 게으른 자입니다. 아까 1절부터 8절에 미련한 자는 쓰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런데 주님이 저를 택하셨고 주님이 저를 세우셨고 지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련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라고 선언하십니다. 알고도 부르신 겁니다. 이건 어떻게든 바꿔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너처럼 미련한 놈도 너처럼 게으른 놈도 반드시 내가 바꾸고 말 것이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 믿고 제발 좀 맡겨라 라고 이 아침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약속에 기대서 말씀을 준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쓰러진 우리를 잡아 일으키실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게 영원한 생수에 접붙여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고 화분에 담긴 식물을 그려봅니다. 좁디 좁은 곳에 갇혔으면서도 절망하기보다는 햇볕을 향해 몸꺾고 수분을 지향하며 뻗음을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변하는 것이 있고 주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며 주님께서 만져주셔야만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상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자기 모습을 직시하면서 변하려고 발버둥치겠습니다.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미련함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쉼이 아닌 게으름임을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하고 게으른 존재임을 아셨음에도 불러주셨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미련한 자가 아닌지 돌아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 맞는 말과 행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게으른 자에 대해 기도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변하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련하고 게으름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생명 얻은 인생,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살아가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말씀을